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처음 나타나 도시를 점령한 검은 떼죠. 러브버그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재 연구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립생물자원관 대발생 연구팀 박선재 팀장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 그대로 대발생하는 벌레들이 요즘 좀 많아졌어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러브버그. 네. 뭐 그 외에도 또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야구장에 있어요. 팅커벨. 예, 예. 얘네들이 이제 동양 화루살이라고. 아. 그 왜냐면 투수분들이나 타자분들 예, 머리 위에. 아, 예. 보시다시피 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빼곡히 동양 하루살이 떼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붉은 등우단 털파리 러브버그. 이게 러브버그요? 예, 맞습니다. 아, 그게 원래 명칭은 등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아, 붉은 등. 그럼 러브버그라고는 누가 지은 건가요? 러브버그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시면 알 텐데. 갖고 있어요? 오우, 여기다. 어우. 아, 이게 얘가 지금 러브버그인데. 아우. 자세히 보시면. 그 붙어 있네요. 맞습니다. 얘네들은 짝짓기라고 이 상태로 알 낳기 전까지 계속 붙어 있어요. 아, 알 낳기 전까지 계속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러브버그인데. 네. 그 이유는 수컷이 암컷하고 이제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수컷이 알을 그 짝짓기를 하고 이제 떠나버리면 다른 또 수컷이 암컷에게 달라붙어서 짝짓기를 하면 내가 애써서 남긴 유전자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면은 암수가 이게 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통 보면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더 커요. 암컷이 더 커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암컷 끌려가는 게 이제 수컷. 야, 계속 그 수컷들은 거꾸로 이렇게 맞습니다. 아. 그럼 이 친구들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수컷 같은 경우는 한 3일에서 5일? 그러니까 얘는 나와서 짧네. 그냥 짝짓기를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붙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컷은 이제 짝짓기를 하고 난 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알 낳는 시간을 갖고 바로 죽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무 생애 주기가 짧네. 딱 일주일 정도 살고 또 알 낳고. 야, 그러면 야 어떻게 했느냐 안 보였다가 이렇게 보이지 진짜. 이게 1934년도에 이제 중국 남부 지방에서 신종으로 이제 발견 그 보고가 됐는데. 아, 이게 1930년대에 발견된 종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인천에서 최초로 보고된 사례 기록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제 해외 무역을 통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얘네들이 유입됐을 것이다. 그렇게 간주가 되고 간간이 몇 마리씩 이제 분포 기록이 있다가 2022년 갑자기 나타났어요. 은평구, 고양시.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경악할 정도 수준의 러브버그가 창궐을 하게 됐죠. 서울 서북부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난데없이 벌레떼가 출몰했습니다. 길거리도 불편하고 어디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없이 많아요. 이게 북한산 그 영상이 가장 그 유명하잖아요. 이게 백운대 정상인데 백운대 정상 속에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그 얘네들의 특징이 이게 좀 손으로 휘둘러도 잘 안 날아가요. 붙어가지고. 보통 다른 파리나 모기들은 이렇게 툭툭 날아가요. 치면 날아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가 원래 이제 산림에서 사는 곤충인데 도심으로 와서 사람들을 보고 아마 사람으로 인식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네들도 좀 느껴야 되는구나. 예, 좀 밟히고 죽어보고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아, 여기가 얘네도 좀 뜨거운 맛을 봐야 여기가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모르는구나. 이게 아직 우리 인간의 맛을 모르네. 얘네가 뜨거운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에너지를 서로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럴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두 마리가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또 비행을 하니까 속도가 좀 늦어지고. 네. 얘네들은 좀 천적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왜 2022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지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어떤 새로운 생물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생물들도 못 보던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걸 먹어 말아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생태계의 다른 생물들도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 아, 자기들끼리도 고민 좀... 기간이 있지 않을까. 아... 얘네들 우리한테 피해를 주진 않습니까? 이제 네. 뭐 문다거나 변기를 옮긴다거나. 없습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애벌레, 유충이 이제 땅에 살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낙엽, 그 낙엽을 이제 분해를 하거나 그 부유물들을 먹어서 쉽게 표현하면 이제 땅 속의 지렁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성충으로 사는 그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는 꽃에 얘네들이 모여들어서 꽃에 이렇게 화분을 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생태계 익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익충이에요? 익충이구나. 생태계는 하지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게 지금 개체수인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좀 러브버그를 뭐 이렇게 좀 못 오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좀 없습니까? 이제 얘네가 생태를 좀 관찰하다 보면 불에 이렇게 좀 잘 이끌리는 습성이 있어요. 불에 네네 보통 벌레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에 있는 조명을 좀 최소화하고 보면 이제 흰색 옷 같은 거에 되게 잘 달라붙거든요. 밝은색 옷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성충이 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좀 밝은색 화려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외출할 때 좀 되도록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어두운 색을요? 예예 예. 간다 요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좋아해요? 얘네가 이제 유충 시기에 보면은 땅 속에서 낙엽을 이렇게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엽이 분해하면서 나오는 그 냄새 그런 것들이 배기가스에서 나는 그런 냄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어떤 먹이나 좋아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배기가스에. 예. 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그 이제 러브버그처럼 우리나라의 각 시기별로 대발생하는 근데 가면 갈수록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러브버그도 그렇고 야구장 뭐, 팅커벨도 그렇고 예. 네. 저건 또 뭐야 하는 벌레들이 정말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이제 인천 수돗물에서 뭔가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그 깔따구 뭐야? 저거요? 아,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아유 뭐야 이거? 이것도 뭐 이거 봐 이거 뭐야? 대벌레입니다. 이거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예.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좀 대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대벌레고요. 나뭇가지를 닮은 벌레죠. 대벌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식물 줄기가 길게 드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나뭇잎은 온통 갉아먹혔습니다. 나무의 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심하면 거의 뭐 나무가 벌거숭이 될 정도로 먹어치우는 엄청나게 먹는 애. 얘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돗물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요 깔따구. 이거 네. 이름이? 얘는 노랑털 깔따구. 깔따구. 네. 노랑털 깔따구라는 종 이름인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깔따구 종류예요. 이거 많아요. 모기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깔따구라는 날벌레인데요. 주민들은 매일 저녁 깔따구 떼 습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뭐 주는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깔따구 같은 경우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왜 중요합니까? 얘는 이제 얘의 애벌레 유충이 얘 또 이제 물 속에 사는데 물 속에서 사는 애벌레 중에 한 50%가 얘의 애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 속에서 이 깔따구의 애벌레가 없어지면 수중 생물들이 다 먹을 거리가 없어져. 야 이게 다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지구가 점점 온난화가 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어떤 이런 생태계도 지금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벌레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대발생도 그거와 좀 연관이 좀 있겠죠. 보통 이제 벌레 그 곤충들이 대발생하기 위한 그 조건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이제 꼽는 게 그 기후 변화에 의한 지구 온난화. 그렇죠. 왜냐하면 곤충들 같은 경우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더 빨리 자랄 수 있고요.
더 크게 자랄 수 있고요. 더 많이 또 얘네들이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1차적인 대발생 원인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생태계의 어떤 안정된 그런 틀이 무너지면 이렇게 대발생 곤충들이 나타날 확률이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야. 아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발생하는 벌레들에 대한 이 문제가 가끔 좀 제기가 되는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예. 뭐 거의 그 메뚜기 떼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의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을 만들던데요. 농산 뭐 농작물이 시즌 줄 알았어요. 시즌. 예. 얘네가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거의 황무지가 될 정도. 이렇게 또 특히 뭐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데서는 국가의 이제 비상 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221년 만에 그 매미겟돈이 예고가 됐다라는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한여름에 형 돌아다니면 매미 소리 때문에 그럼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얘네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심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종은 말매미, 뭐 참매미, 쓰름매미 요런 세 종이 좀 대표적인 종류인데 얘네들은 기껏해야 이제 소음이 한 70에서 한 60 이 정도 평균 데시벨을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미겟돈의 매미들은 110데시벨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110데시벨. 그 소음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다니는 그 기관이 국립생물자원관인데 여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쵸.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핀을 직접 꽂아서 표본을 만들기도 하고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기관에는 표본만 한 320만 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의 자원, 뭐 이렇게 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연구를 있어야 하고. 되는 예, 그런 야.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뭐 무섭다, 징그럽다 그런 개념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 당연히 있죠. 소똥물이라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흔하게 발견되던 종인데 어느 순간부터 70년대 이후부터는 발견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나 말을 좀 집단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거나 그래서 소나 말이 싼 똥을 먹이를 분해를 하면서 먹이를 이제 먹어 치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항생제라든가 그런 거에서 얘네 노출되면서 다 죽어버린 거죠. 예전에 그 곤충 관련된 속담이 많은데 전문가로서 좀 이건 좀 바로잡고 싶다 이런 거 없습니까? 속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격언 뭐 그런 표현에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버러지만 많이 쓰죠.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 곤충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아까 조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곤충 산업이 있을 정도로 뭐 먹이, 미래 그렇죠. 식량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곤충에서 또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래의 어떤 산업으로 봐도 블루오션인데 왜 곤충을 이렇게 버러지고 굉장히 하찮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해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버러지처럼 훌륭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벌레처럼 벌레만큼만 살아라 벌레의 다리만 더 못한 놈아 그렇게 뭐 표현을 해주신다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많은 화학적 화학 그 살충제라든 것들을 처리를 한 이후에 또 다른 얘네들을 먹이로 하는 생물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악순환이 이어진다거나 생태계 어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 어떤 나비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을 테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좀 현명한 관리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자연의 일원이라는 공존의 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